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파이프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누르면 길이가 4m씩입니다. 3개를 연결해가지고 12m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면 자자자자 우리 앞에 고소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수박을 놔두고 위에서 나사라든지 너트라든지 이런 걸 파이프를 통해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이제 수박에 도달했을 때 과연 이 수박은 살아남을 것이냐 깨질 것이냐, 이 실험을 도대체 왜 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빌딩들이 있어요. 예, 빌딩. 이런 빌딩을 다 공사를 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항상 뭐다? 바로 이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한단 말이지. 이 안전모가 진짜 단단한지 진짜 튼튼한지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지어서 위에서 이제 뭘 떨어뜨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고소작업대에 허팝이 올라가가지고 파이프를 길다랗게 연결해서 여기 수박을 놔두고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볼트, 너트를 떨어뜨릴 거예요. 안전모가 있으면 수박이 깨지는지, 안전모가 없으면 수박이 깨지는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장갑을 착용하고 겨울이니까 아주 두꺼운 스키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파이프 세 개를 다 연결할게요. 파이프를 일자로 이렇게 놔두고 여기 파이프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본드를 발라서 합체해 주겠습니다. 합체. 들어가. 됐다. 여기도 본드 칠해 주고 합체. 본드를 바르고 합체. 합체. 됐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너무 무거워. 저기서부터 파이프를 쫙 연결했는데 너무 크고 두꺼워서 무거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엄청 큰 파이프 말고 얇은 파이프를 준비해 왔습니다. 딱 옆에 놓고 봐도 이거 엄청 크고 무거운 거, 얇고 가벼운 거. 자,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감아줄게요. 자. 서 있어. 이걸로 고정을 해주고 그 위에 수박을 따. 예스. 괜찮아. 자, 왔다. 진짜 길어. 끝이 없어. 자, 이거 입구를 여기에 딱 연결하고. 그렇지, 됐어. 안전 헬멧 착용하고. 이게 오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가자! 오, 올라간다. 우와, 밑에 연건 엄청 작아 보여. 올라왔는데도 아직 한참 멀었어. 더 올라가야 돼. 우와, 잠시만, 이 지붕이 나왔어. 그만.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파이프 3개 쓰니까 너무 길어져서 파이프 1개 제거 중입니다. 그럼 다시 도전해 봅시다. 빰빠라바 올라간다. 오오 점점 높아진다. 우우 이야, 거의 끝이 다가온다. 오 왔어 드디어 왔습니다. 구멍을 따라가면 수박이 있어. 그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큰 나사 이런 걸 이제 여기 넣어서 한번 수박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간다. 발사. 그럼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 자, 어떻게 됐을까? 오호호호호호! 발사!
완전 저 끝에 나사가 박혔어. 이야, 진짜 한가운데 박혔어. 와, 장난 아니다. 잠시만, 이게 그러면 내 얼굴이라고 생각...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허팝의 안 좋은 모를 이제 벗어서 우리 수박한테 한번 주겠습니다. 가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수박 안전 헬멧을 딱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럼 우리의 안전모가 가요 수박을 지켜줄 수 있냐 없냐 한번 가보자. 가자. 자, 올라간다. 내가 꼭 너를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왔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자, 드디어 준비된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3, 2, 1,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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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안전모가 날아갔어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과연 우리의 안전모가 수박을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됐어, 됐어. 과연,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오, 오, 오! 수박 살았어. 오! 깨끗해, 깨끗해. 흔적한 게 없어. 와우. 수박 박살 안 났습니다. 여기 안전모 위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자국. 떨어져서 여기 빵 맞고 이렇게 떨어졌네. 안에는 안 깨졌어. 그러니까 수박이 안 깨지고 살아남았어. 오! 얘들아, 안전모가 이렇게 대단하단다. 안전모 꼭 잘 쓰고 다니기 바란다. 알겠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고소 작업대 타고 10m 높이 올라가가지고 파이프에다가 너트, 볼트를 쭉 통과시켜가지고 수박에 맞춰보았는데 결과는 어메이징합니다. 안전모를 씌워놓은 수박은 살아남았어요. 여기 보면 살짝 자국이 났긴 했지만 안전모 씌우지 않은 일반 수박은 3등분 났습니다. 안전모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러게 안전모 잘 쓰고 다녀라 했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귀찮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 살아남은 수박은 나중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나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항상 안전에 신경 쓰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